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단체 인사 먼저 들어볼게요. 네, 둘, 셋. 펄린 이플. 안녕하세요. 이플입니다. 저희가 또 에이프릴 여러분들 한 분씩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레이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박나진설입니다. 아니, 밤이 깊어지면서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 어떻게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네, 춥죠? 좋아요. 조금 추워요. 약간 입김이 살살 나기 시작했는데 아, 네. 이렇게 또 무대에서 우리 관객분들 만나는 거 우리 채연 씨 얼마만이에요?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자동차에서 같이 하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새롭고 오늘 또 같이 무대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진솔 씨가 네. 강원도 태백에서 자랐다고요? 아, 네, 맞아요. 어렸을 때 꽤 네. 오래 살았었어요. 아이고, 몇 살 때까지 태백에 살았어요? 제가 유치원 또 강원도에서 다녔고 거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서울로 간 거라서 네. 그러면은 같은 강원도니까 오늘 약간 고향온 느낌 같은 것도 들 것 같은데 어때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 올 일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공연차 온 거는 또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되게 편하게 지내온 것 같고 역시나 오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즐기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뜨거운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 나은 씨가 음악 프로그램 MC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키워드를 세 개를 드릴게요. 이 세 단어를 다 넣어서 한번 다음 곡 라라리라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자, 키워드는 춘천 가을 볼륨입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네, 춘천에 왔는데 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볼륨을 높여서 다음 곡 라라리라라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정말 명 MC. 네. 자, 그러면 저희 무대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 해준 에이프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의 가을을 밝혀줄 에이프릴의 노래 들어볼게요. 라라리라라.